열리지 않는 방산회의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해야.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가 지난 20일 돌연 귀국할 당시 정부는 회의 참석을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6개 주재국 대사만 따로 불러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때 회의가 시작된다고 한 날짜가 25일이다. 그러나 25일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 대사는 이날 회의 참석 대신 개별 일정을 소화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단독 면담한 것이다. 방사청은 자세한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나머지 5개국 대사들과의 면담은 이 대사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장과 대사들이 각기 돌아가며 1대1 면담을 한다는 취지다. 이게 회의인가? 겨우 이런 정도 의견 교환을 위해 바쁜 재외 공관장들을 굳이 불러들여야 했단 말인가? 애초 정부 설명은 이 대사를 비롯한 6개 주재국 대사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가 필요해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처음부터 이 회의가 이종섭 대사 귀국용 모양새 갖추기라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니 더욱 답답할 뿐이다. 전체 회의 일정 자체도 오리무중이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3개 장관, 6개 공관장, 방사청장 등이 모여서 하는 본회의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각 부처 당국자들과 대사들이 언제 어디서 모여 회의를 하는지도 공개 못할 이유가 뭔가. 이러니 이 대사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례 없는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이 대사 때문에 다른 5개 공관장을 들러리로 불러 모으고 치료 일정 역시 억지로 늘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 대사는 3달 총선까지 국내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조기에 귀국했으니 애초 수사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싶을 것이다. 이 대사는 귀국 직후 하루빨리 조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처를 공개 압박하기도 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하고 총선에서 여당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그런다고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얽힌 실타를 풀려면 순리대로 피의자 대사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둬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